자리에 오셔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며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진태역 맡은 박정민입니다. 이렇게 날씨 추운데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디 재밌게 보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정입니다. 보니까 제가 제일 못했더라고요. 둘이 너무 잘해갖고 저는 훌쩍거리고 울었어요. 네, 그럼 이어서 계십니다. 저 관전 포인트 그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 보시고 싶은 대로 보시면 되죠, 뭐.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그냥 제 관전 포인트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냥 이병헌과 박정민이 너무 잘한다. 그냥 늘 알지만 연기는 나이 먹는다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열심히는 했는데 그것밖에 안 됐어요. 선생님께서 촬영장에서는 제가 한 번 더 간다고 그렇게 계속 구박을 주시더니 오늘 왜 이렇게 좋은 말씀만 많이 하시는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관전 포인트를 굳이 꼽자면 그런 것 같아요.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준다는 그런 뻔한 공식들은 영화가 생기는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뻔한 공식이라는 건 물론 우리 영화도 그런 뻔한 공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또 찾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그 감동의 색깔과 깊이나 혹은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극장을 찾고 또 그런 영화를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이제 뭐 저도 나름 계속 좀 생각을 해봤지만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고 또 대화도 줄고 또 정도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지금을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아주 작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큰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조화 캐릭터는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의 지인들, 그 지인들이라 봐야 뭐 이제 영화를 오늘 이전에 봤던 지인들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 식구들이 봤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평소에 내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있다라는 얘기를 회사 직원들한테 듣고 이 친구들이 날 진짜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어느 한 부분, 한두 부분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닮아있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뭐 관전 포인트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을 알고 뭐 제가 연기를 했음에도 그냥 불구하고 그냥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니까 그냥 이따가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저는 제 나름대로의 관전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